인터넷 중독이 전 세계적인 게 아니고 중국, 일본, 한국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네. 아, 이 중국도 우리도 고3 애들부터 계약했죠? 중국도 고3 애들부터 계약해. 왜 그럴까요? 입시. 대학 입시가 안 돌아가면 나라가 안 돌아가는 나라. 그렇게 팽질하게 같이 간다. 근데 문제는 사람은 이게 편의가 되니까 루저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람이 근데 루저라는 느낌을 갖고 살 수 있냐? 여기 오신 선생님, 나는 루저야.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나? 루저라는 마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디 가서든 1등을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 자꾸 게임 속. 그래서 이 그 인터넷 중독은 생각보다 쉽지 않죠. 이렇게 우리 아들도 인터넷 중독. 우리 아들은 동북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중독이 쉽지 않다. 그럼 어떻게 이걸 치유해야 할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겠습니다. 치료법 중독도 마찬가지. 근데 중독을 막으려면 중요한 게 뭐냐? 자녀가 뭘 해야 된다? 합의를 해야 돼. 왜 합의가 중요하냐? 하지 말라고 그러면 천지가 피수방이잖아. 그러니까 애들은 엄마 아빠를 속이고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런 거, 인터넷 사용 시간 프로그램이 있죠. 수어촌 다니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엄마와 아빠와 애와 합의 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보상도 해주고 그러지 않으면 뭐 소용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아빠의 몫인데 인터넷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아빠가 저는 그때 애하고 오목을 두는 저는 다수지 사극 있고 그래서 오목을 좀 두거든요. 근데 얘가 컴퓨터에 중독된 게 다 뭐야? 자존감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제가 뭐냐? 자존감을 올려줘야 돼. 근데 오목을 두면 내가 맨날 잊어버리는 그때 내가 오히려 더 상처받고 그랬더니 오목 두는 법을 막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결국은 저를 이겨버린다. 이게 다 이런 것들이 중독이라는 게 다 사실은 자존감이 상처받아서 이런 거 농구 제가 애하고 해준 게 농구 그래서 우리 아들 농구 잘하는데 선생님들 아파트 사시는 분 아파트 몇 층 가세요? 1층? 네. 1층? 25층. 25층. 어. 왜 1층 사세요? 그 전에 아까 그 15층 꼭대기 사이드에서 그랬는데, 네.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냥. 그때는 사실은 그거보다 그때 있었는데, 갈 집이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강동역 옆에 그 꼬롱 아파트인데 그게 재건축한 거예요, 빌라. 근데 요때 재건축에 들어갈 만할 때 우리 아들이 6살, 작은 애가 2살이에요. 재건축에서 뽑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몇 층이 나오든 1층을 받았어요. 프리미엄이고 뭐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근데 12층짜리에 10층이 걸렸어. 이른바 로얄이죠? 그 정도? 근데 그냥 그 자리를 바꿔보세요. 1층으로 그냥 바꿔버렸어. 왜? 우리 집은 운동장이야, 1층이라. 얘는 집에서 농구 연습을 집에서 했어. 그래서 지금 막 원래 한 채니까 아파트 값도 몰라요.
충분한 투자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 중독이 무엇 때문이다? 상처받은 무엇? 자존감 때문. 그러니까 이걸 그 자존감을 회복시켜줘야 돼. 그 진로지도를 이게 지금 뭐 어떤 사진 이미지인지 아시죠? 네. 이렇게 제가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3월 초에 너희들은 이미 태어날 때 경쟁률이 3억대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야, 전교 1등이 뭔 상황이야. 전교생이 전교생이래버린 몇백 명인데 누구한테도 누구 사이에서 1등을 해라. 네. 3억 이상 돼야 돼. 그리고 저도 제가 자신이 그래요. 아빠도 3억대 그 아빠가 세계 1등인 거 있다. 선생님 제가 세계 1등인 게 있어. 1등이라고 제가 자부하는 거 뭘까요? 모르시? 자녀사랑. 자녀사랑. 적당히 두드려 맞으셨는데. 네. 안정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마도 개인이 유튜브에 영상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리지 않았을까? 5,400개. 웬만한 방송국보다 더 많아. 웬만한 케이블 방송보다 제가 더 많아. 그건 작은 걸 하고. 여기서 작은 성취에 머무는 게 전 세계를 바라보고 너만의 콘텐츠 1등 할 수 있는 걸 찾아. 그리고 지금 이 결국은 애가 대학 들어가서 대학 합격 증서를 받고 나니 또 빠져버려요. 게임 중독이 되면요, 어떻게 파악하는, 아주 쉬운 게, 애가 게임하고 있을 때, 개방에 들어갔을 때, 애가 눈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막 불쾌한 눈빛이 보이잖아요? 그런 중독된 거예요. 그게 치료가 돼. 근데 또 그렇게 된 거예요. 아, 힘들었어요. 방학 때면, 방학 게임하다가, 아우, 계약했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을 그렇게 대학하면, 대학했다. 한 달을 날로 보냈네. 그래서 지가 스스로 컴퓨터를 꺼내놓고 거실에다 안 한다고. 그러다가 한 일주일쯤 되면 숙제해야 된다고 돌아가지고. 소름 돋아. 그 지금 결국 대학교 여보 이제는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방송부에 용한 의사가 있어요. 신경중심과 인터넷 중독 전문가. 네, 거기 가서 저도 우울증 치료받고 저의 우울증이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는 어머니가 치매가 와서 돌보다가 내가 우울에 덮쳐 빠져 주치의가 있어. 요즘 시대 어른들은 다 주치의가 있어요. 거기 가서 한 달 치료받고 뇌파 치료도 받고 그 다음에 변화가 됩니다. 게임할 때 들어가도 애가 불쾌한 표정을 짓지 않아요. 두 번째,